105번 문제 보겠습니다. 105번 문제는 변형도 잘 돼. 변형도 잘 돼, 우리 친구들. 변형도 잘 된다. 중요한 문제, 우리 친구들. 오케이. 집합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에 대하여 x에서 x로 향수, 우리 친구들. x에서 x로 향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 x에서 x로 향수. 그 다음에 정의역과 공역이 같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대응하는 거지. f랑 함수식이. 그때 조건이 뭐냐면 fx는 f-x거든. fx는 f-x와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천천히 하면 되겠지. 우리 친구는 하나씩 넣으면 되겠지. f-3값은 f3값과 같다는 거지,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f-1값은 f-1값은 f 1값과 같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F0값은 F0과 같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친구들. 그 다음에 F1값은 오케이? F-1값과 같은 거지. 그 다음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F3값은 F-3값과 같다는 거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러면 이 둘이는 서로 같죠? 이거 없애버리자. 이거 같으니까 결과가. 똑같은 거니까 이 둘이도 같으니까 없애버리고 이 세 개만 보면 되겠네, 우리 친구들. 그렇죠. 이 세 개만 보면 되겠어.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러면 보자. 이 경우 보자. F-3값과 F3값이 같잖아, 우리 친구들. 그럼 F-3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찍겠죠. 대응하겠지, 그래 안 그래? 만약에 마이너스 1로 대응한다. 오케이? 그럼 이 F3 무조건 마이너스 1로 대응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1이지. 도착할 수밖에 없잖아.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F-1. F-1이 뭐, 여기 대응했다고 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중에 하나 대응하면 되잖아. 함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다섯 개 중에 하나.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으로 대응했다고 하자. 그럼 F1 값도 무조건 마이너스 3으로 대응해야 되죠. 이놈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자, F0 해보자. 자, 느낌 오죠, 우리 친구들? F0. F0이 뭐, 1로 대응했다고 할까?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하나. 다섯 개 중에 뭐, 1 대응했다고 할까? 다섯 개 중에 하나. 그러면, F0은 똑같은 값이니까. 무조건 1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함수의 개수니까. 오케이? 무조건 정의역 등을 하나씩 대응을 해야 하잖아. 그래, 안 그렇지, 친구들? 그래서 F-3이 다섯 개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럼 F3은 무조건 쫓아가야 돼.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F-3이 간 대로 가야 돼. 같은 값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됐죠? 답은 5의 3승이네, 우리 친구들. 그래서 125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 친구? 이건 변형이 잘 돼요, 우리 친구들. 뭐,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라고 나올 수도 있고. 오케이? SN이나 RPM에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또, 이걸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좀 부족하면, SN이나 RPM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